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자, 430EX 스피드 라이트죠. 스트로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 한번 지금 제 손에 들어온 김에 한번 리뷰차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운스라 그러죠. 천장에다가 빛을 쏴서 이렇게 반사해서 튕겨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플래시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 모가지가 돌아가서 정면으로 사람을 딱 비추면 얼굴만 하얗게 나오고 뒤는 까맣게 나오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러운 광을 만들기 위해서 천장에다가 반사를 한번 탁 시키고 다시 그 반사되는 옅은 빛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을 내는데 사용하는 게 스피드 라이트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플래시 바로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플래시로랑은 조금 다른 그런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세 개가 왔죠. 430EX 1, 2, 3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어쩌다 보니 이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시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30EX 1, 430EX, 430EX 2, 그리고 얘는 430EXRT인가요? 저기 이름이 RT라고 적혀있는데 하여튼 430EX3RT입니다. EX3RT라고 되어있죠. 이 RT라는 건 라디오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파수 방식을 또 지원하는 그런 거예요. 좀 상태는 험하지만 뭐 싸게 좀 구해가지고 이걸로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애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1번, 2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차이가. 자, 여기 뭐 소소한 차이지만은 이 플래시 자체의 광량은 얘나 얘나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능적으로 이제 한번 팡 터뜨리고 나서 충전 시간이 이게 좀 1번이니까 제일 느리겠죠. 한 20% 속도가 향상됐고 그리고 얘도 한 15% 정도 얘보다는 조금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일단 모양적으로는 뭐 거의 뭐 차이가 없죠. 1번, 2번은. 자, 1번, 2번 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거의 뭐 메뉴 버튼부터 모든 게 다 똑같이 생겼죠. 자, 일단 광량은 차이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이 나오는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자, 근데 3번 이제 버전 3로 가면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얘도 얘가 있죠. 이거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쓸모가 좀 더 있다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뭐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약 한 얘도 한 조금 짧아지고 작아졌다 그러는데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이 같은 높이로 보면 이렇게 조금 작아졌어요. 옆으로 퉁퉁 옆으로 보면 좀 더 뚱뚱해진 기분이 약간 듭니다. 일단 길이는 좀 짧아지고 앞뒤로는 좀 뚱뚱해졌는데 뭐 성능은 얘가 그래도 좋겠죠. 자, 1번 2번에 또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고정 방식이에요. 여기 밑에 이 부분이 금속을 사용한 게 이제 버전 2고 여기는 이렇게 조우는 거죠. 여기는 퀵클립으로 딱 제끼면 고정되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그리고 얘가 충전될 때 반짝 터지고 나서 찡 하면서 이렇게 약간 전자음 같은 거 약간 화이트 노이즈 소리 같은 게 찡 하고 나는데 이게 버전 2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쓸 때는 조금 얘 쓸 때는 느낌이 거의 없었는데 얘를 제가 처음 만져보니까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물론 뭐 사진 찍는데 그렇게 심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거 1번 2번은 광동조를 지원하는 반면 이제 430EX2RT는 말 그대로 라디오 트랜스미션 뭐 하여튼 RT라고 적혀있는데 이 기능이 이제 주파수 방식의 동조를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얘는 배터리가 지금 없으니까 일단 켜봅시다. 자, 켜보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가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게 버튼들이 여기는 많이 없어졌죠. 여기서는 홈버튼 이 자체가 십자키면서 이게 또 돌아가고 홈버튼 눌러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메뉴 버튼 뭐 모르겠다. 일단 저도 좀 서툴어서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뭘 하고 해야 돼서 좀 사용 방식이 약간은 좀 이걸 누르고 여기를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돌려 다이얼 돌려가지고 가운데 선택 버튼 눌러서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얘는 이렇게 저렇게 좀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썩 그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좀 보기 쉽고 편합니다. 좀 아, 네. 일단 가볍게 그렇게 볼 수 있고 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각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이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건 이쪽이죠. 하여튼 이 돌아가는 게 580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잘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돌아가는 각도가 이 뒤까지 되죠. 뭐 형식상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얘가 좀 돌아가는 게 조금 더 많이 돌아간다고. 예, 뒤로 이만큼, 이쪽도 이만큼. 예, 모가지 돌아가는 게 위에는 요만큼밖에 안 됐고 밑으로는 끝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이까지 되고 여기서는 끝까지 되네요. 반대로 좀 되네. 아무튼 이 모가지 돌아가는 게 얘가 조금 더 낫습니다. 예. 이게 좀 많이 되고 뭐 크게 뭐 심하게 뭐 차이는 없는 겁니다. 실 사용할 때는 뭐 별 동조 기능 약간 좀 차이 나는 거, 인터페이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없는데 생각보다 뭐 저기 아주. 아 그리고 이거 열어보면 여기 닭발이 있습니다. 닭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카메라에 붙여서 사용하기보다는 닭발에 걸쳐가지고 옆에서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다르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닭발 없이도 이 닭발 없이도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비춘다거나 이렇게 놔두고 쓰거나 뭐 이렇게 눕혀놓고 쓰거나 이렇게 카메라에서 띄어서 동조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뭐 크게 차이는 없고 뭘 쓰든지 관계없어요. 이거 두 개 같은 경우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중고로 4만원 정도에 팔았고 거의 새 거 같은 건데 이거도 제가 옛날에 살 때는 뭐 15만원, 20만원 정도 줬는데 지금은 뭐 7, 8만원? 얘 같은 경우는 아직 한 15만원, 뭐 10만원대를 하는 것 같은데 중고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430EX2 같아요. 일단 무게가 일단 580 이거보다 상위 기준보다 크기가 작고 가볍고 이게 카메라 위에 달리기 때문에 이게 무게 밸런스가 틀어지면 손목이 되게 아프거든요. 카메라 쓸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추천하는 건 이 정도 가격 6, 7만원, 뭐 6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천장 바운스 때려가지고 사진을 소프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두운 곳에서 예, 광량을 얻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낮에 역광 상황에서 비추면 좀 약간 몽환적인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야 되나? 역광 상황에서 그냥 찍으면 피사체가 까맣게 나오는데 얘로 비춰버리면 피사체는 또 화사하고 반짝거리고 뒷면 또 역광이니까 좀 약간 뭐랄까 그늘이 약간 지면서 좀 특이한 그림이 나오죠. 아무튼 재밌는 사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430EX123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뭐 인터페이스가 좀 변하고 좀 뚱뚱해졌지만 길이는 좀 짧아지고 뭐 그래도 광량이나 뭐 이런 자체는 뭐 변화가 없고 충전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얘 소리는 거의 같고 요요 이거 컴팩 빨리 이렇게 퀵 타입으로 이렇게 잠그는 게 이거의 좀 장점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 이게 돌려 끼워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죠. 까먹고 이거 안 할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도 까먹고 안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조심해야죠. 유리 깨집니다. 유리 여기 램프가 깨집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참고로 용도나 뭐 다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게 호환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이게 하드웨어 자체가 캐논은 캐논이 잘 어울리고 이런 건 있지만은 뭐 요즘 호환성 뭐 나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간 램프류가 뭐 어차피 만드는 회사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캐논 회사를 고집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뭐 다른 회사 써도 여기 이제 플래시 자체의 성능 자체는 뭐 물론 인터페이스나 이런 호환성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싼 걸 쓰셔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얘들도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쓰시다가 뭐 다른 회사 거 좀 성능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전화를 대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근이었습니다.